나주에 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나주에 오셨을 때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죠? 바로 카카오맵을 사용하면은 나주에서 추천해주는 다양한 맛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 검색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바로 나주에 주변 검색을 통해 맛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맛집 검색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주변 검색하기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곳으로 카카오 내비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맵을 설정하는 방법도 마무리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는 대중교통이랄지, 내비게이션이랄지, 즐겨찾기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찾기까지 해보셨는데요. 오늘 하실 것은 바로 여기 보시는 주변이라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바로 여러분 위치에서 가볼 만한 맛집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는 영산포를 끼고 있어서 다양한 먹거리와 또는 여러 가지 유명한 음식이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주시 맛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나주시 송월동에 있잖아요. 나주시청이 있는 지역이 송월동입니다. 이렇게 나주시 송월동 주변의 음식점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터치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여기 보시는 화면이 위로 쑥 솟구쳐 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음식점들은 바로 나주시청을 기준으로 4km 안에 있는 음식점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넓은 반경을 원하신다면 여기 거리의 오른쪽 목록단추 보이실 겁니다. 저랑 같이 이 목록단추 터치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그러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반경을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걸어서 갈 가까운 곳을 원하신다면 500m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여기 목록단추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km, 2km, 4km, 6km 이렇게 해당 반경 내 장소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00을 터치하시고 나시면은 송월동 주변 500m 안에 있는 음식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목록단추 누르셔서 1km 터치하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1km 안에서까지 갈수 있는 음식점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터치, 거리에 목록단추 터치하신 다음에 한번 2km로 맞춰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점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여기 보시면 한식, 카페, 양식, 중식, 일식 해가지고요. 다양한 음식점의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그날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자 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먼저 한식에서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처럼 한식에서 터치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여기 보시는 첫 번째 식당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음식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1/5 해가지고 전체 카테고리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오른쪽에 전체 보기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아래쪽에 오셔서 전체 보기입니다. 터치. 그러시면 바로 이렇게 주변 맛집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그 주변 맛집 중에서 한식 리스트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나주 곰탕 하얀 집, 나주에서 곰탕이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곰탕이랄지 또는 우리 전라도에서 가장 유명한 홍어집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너무나 음식 식당이 다양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걸 볼 것인가 하신다면은 여기 보시면 평점 상위라고 보이신가요?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평점을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주 곰탕 한옥집 같은 경우는 평점이 4.4로 바로 여러가지 정갈한 느낌이랄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도 사랑채, 채다리, 나주곰탕 이런 식으로 평점 순으로 카카오맵에서 제공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현재 영업 중인 식당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업 중 앞에 체크 표시를 다시 해주시고 나시면 지금 현재 오전 시간에 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이렇게 세 가지 곳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점을 드시는 분들은 이것도 참조하시면 좋으시겠죠? 반대로 원래대로 되돌리실 때는 터치 클릭하셔서 없애시고요. V자 체크된 거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카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식, 그리고 중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해서 참 좋습니다. 자, 첫 화면으로 다시 나가보도록 할까요? 왼쪽 화살표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체 보기로 터치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은 굳이 그러지 않고 싶다 하신다면은 여기 보시면 아까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5에 해당하는 전체 페이지를 터치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와집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제가 삐삐라는 한식당을 가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 위에서 터치 한번 하시는 순간 이렇게 식당의 위치가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곳에 예약 전화를 하거나 또는 그 위치를 살펴보고자 하실 때 바로 이렇게 아래쪽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전화랄지 로드뷰랄지 또는 딴 사람에게 공유하는 공유 버튼 마지막으로 즐겨찾기 네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약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전화기기요 터치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바로 전화 걸기도 가능하시고 전화번호 저장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삐삐라는 음식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로드뷰라고 했습니다. 로드뷰에서 터치하시는 순간 바로 삐삐라는 음식점의 로드뷰를 이렇게 입구 보이시죠?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로드뷰 화면에서 나가실 때는 왼쪽에 이전 버튼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이 위치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공유 버튼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시거나 또는 메시지로 또는 URL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빈 공간에서 터치하시면은 공유창이 사라지는 거 아시죠?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곳을 가고 싶다 하신다면 마지막 즐겨찾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처럼 즐겨찾기 터치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저처럼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기본 폴더가 나오고요. 저는 기본 폴더 터치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설명 보이십니까? 나주 한정식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주시면 훨씬 구분하기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래쪽에 완료 버튼 누르도록 할까요? 그러시면은 바로 이 음식점이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버튼 한번 누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른 음식점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음식점으로 터치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점의 지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파란색 아이콘이 길찾기 아이콘입니다. 일명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곳을 바로 가실 때 터치해 버리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여기 내비게이션 터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화면이 변경되면서 가는 경로를 찾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시청에서 이 음식점까지가 9분이 걸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위를 조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전거 버튼이 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식점까지 자전거로 9분 정도가 걸린다 이겁니다. 더운데 힘드시겠죠? 그래서 저는요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자동차 아이콘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터치하시고 나시면은 9분 거리가 4분 거리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만약에 택시를 타신다면 기본료 3,300원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돌아오실 때는 여기 위쪽에 위치 변경 버튼을 터치 한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위아래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도착 위치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출발 위치는 초록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위치 변경을 터치해서 출발과 도착을 원래대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와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맛집으로 가는 내비를 켜실 수가 있습니다. 안내 시작 보이시죠? 이 안내 시작에서 터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연결창이 나타납니다. 혹시나 이 창이 귀찮으시다면은 이 밑에 다시 보지 않기 네모 체크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터치 한번 하신 다음에 저처럼 오른쪽에 확인 다시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안내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주행 안내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지도창도 닫으시려면 오른쪽 상단에 X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송월동, 나주시 송월동에 맛집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살짝 아래로 내려가셨다면 주변이라는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살짝 마우스를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많은 음식점 중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신다면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맵에서 오늘의 추천 메뉴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당요리를 보시는 것처럼 추천하고 있네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파스타도 있고 그 다음에 메기 매운탕 이런 식으로 오늘의 추천 메뉴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시면은 이럴 때 이런 곳 해가지고 데이터 코스 장소 또는 모임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캠핑을 가실 때 그 다음에 혼밥을 하실 때 이렇게 다양한 목적이나 또는 의미에 따라서 위치를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혼밥을 해야 된다, 나주시에 출장 왔는데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된다, 또는 나주시에서 혼자서 밥 먹어야 된다 하실 때 혼밥을 터치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음식점을 제공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나온 음식점은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위로 쭉 올라오시면은 TV에 나온 그 집에서
TV에 방송된 음식점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즐겨찾게 추가해온 음식점들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여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금세 찾으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은 바로 음식점이 아니라 나주시에 오셨을 때 갈만한 여행지랄지 문화 예술 공간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나주에 오셨다면 나주 향교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주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음식점이나 또는 여러가지 여행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이때 카카오맵에서 즐겨찾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까 음식점을 이 즐겨찾기에 넣어두셨는데요. 즐겨찾기에서 이렇게 터치 한번 하시고 나시면 우리가 넣어놓았던 기본 폴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기본 폴더에서 다시 한번 터치하시고 나시면 아까 제가 저장해 놨던 음식점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한 음식점은 카카오맵에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찾아가실 때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찾으실 수가 있겠죠? 자, 왼쪽입니다. 왼쪽 화살표 터치 한번 하셔가지고요.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주변을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터치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송월동 주변에 음식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터치 한번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줄어들고 다시 한번 주변 아이콘을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주변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한 곳에 맛집 금방 찾으실 수 있겠죠? 카카오맵을 설정하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검색창이 보이실 거고 검색창 제일 앞에 보시면은 석삼 보이십니까? 이것을 저는 메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메뉴에서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마지막에 설정 메뉴 있는 것도 찾으셨죠? 자, 설정에서도 다시 한번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설정 메뉴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저와 같이 지도 설정, 그 다음에 앱 설정,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설정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도 설정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터치 한번 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지도 설정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지도 안에 글씨가 너무 작다 하시면은 글자 크기를 크게 하시거나 더 크게 하시면은 훨씬 큰 글씨로 지도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면 오히려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중간 크기로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겠습니다. 건물 높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3D 스카이뷰로 보셨을 때 건물 높이를 여러분들이 세팅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 또한 중간이나 높게 또는 건물 높이가 필요 없으시다면 없음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지도 모양이 깔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우리는 기본대로 중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회전과 데이터 절약 모드와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것을 켜두시면은 3D 입체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꺼두신다면 만약에 데이터를 쓰셨을 때 좀 더 데이터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세 개를 꺼두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섯 가지 지도 설정을 만들어 보셨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걸 처음대로 카카오 맵이 세팅한 대로 해놓고 싶다 하시면은 이 아래쪽에 지도 설정 초기화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 설정 옵션을 기본값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나오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그러시면 원래대로 세팅이 됩니다. 저는 여기 세 개 이렇게 꺼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꺼두실 때는 터치, 터치, 터치 하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뒤로 버튼 터치 하신 다음에 다시 설정 화면으로 돌아오십시오. 두 번째 확대, 축소 버튼 표시 보이십니까? 이 부분을 터치 한번 하시고 나신 다음에 저처럼 원상태로 만드셨어요? 자, 설정 창에서 뒤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방금 터치를 통해서 왼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동그라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즉, 확대하시고 지도를 그 다음에 축소하시는 도구를 바로 꺼내 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줄이시고 확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가락 두 개로 벌리시거나 손가락 두 개로 오므리셔도 되지만은 이런 기능 단추가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메뉴에서 터치하신 다음에 설정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축적 항상 표시 보이십니까? 이게 몇 분의 몇으로 압축되었는지 축적 알아두시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축적을 이렇게 켜신 다음에 원상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뒤로 버튼 한번 터치하시고 나시면은 여러분 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축적 표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서 터치하시고 설정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위로 쭉 올라오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사용기록 삭제입니다. 사용기록 삭제를 터치 한번 하시고 나시면 제가 이제까지 검색을 하거나 또는 길을 찾거나 또는 지도를 찾았던 그 내역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스마트폰의 효율성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시더라도 한 번씩 반드시 전체 삭제를 통해서 무엇을 누르시라고요? 여기 보시는 전체 삭제를 터치하신 다음에 삭제를 해주시면은 스마트폰도 그렇고 카카오맵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뒤로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차종, 유종, 하이패스를 선택하시고 나시면은 좀 더 맞춤 형식으로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보이시죠? 자, 지금 제가 들어갈 곳은 내비게이션 설정이시고요. 그 중에 차종, 유종, 하이패스 이 부분에 오른쪽 화살표를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의 차종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름은 무엇을 넣는지 유종도 선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LPG를 넣으시는 분들은 LPG를 선택하시고 나시면 주유소 중에서도 LPG 주유소를 우선순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장착도 온으로 해주도록 할까요? 장착하신 분만 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들어가거나 나오실 때
하이패스를 지나가도록 좀 더 다양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왼쪽 화살표 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행 설정 터치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행일 때 음량 조절이랄지 그리고 야간 주행일 때 색상 조정 같은 걸 모두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곳이기 때문에 어플을 시킨다 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라는 것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화살표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다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왼쪽 화살표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카오맵 그 세 번째로 주변 검색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